임금님이 입을 열었어요. 신하들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만 끔뻑끔뻑했지요. 임금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멍멍! 그건 나한테 맡겨! 개는 킁킁거리며 도둑 냄새를 따라갔어요.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수연 세이입니다. 네, 저희가 텐 아시아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함께하는 스타 책방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동화책이다 보니까 더 뭔가 오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성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늦둥이 동생이 있어서 엄마가 임신하셨을 때 엄마가 동생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어렸을 때니까 엄마가 이렇게 동화책을 들려주는 목소리를 너무 처음 듣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그 목소리에 사랑이 너무 담겨져 있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동화책을 읽어줄 때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책을 펼쳤을 때 동화책만의 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오랜만에 동화책을 읽었는데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의 향이 딱 나가지고 추억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